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2019 사회혁신 한마당 인대전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약 4천여 명의 시민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한마당 행사는 상상하는 시민, 상생하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을 바꾸는 사회혁신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임을 선포하는 대규모 축제로 대전시와 대전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30여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2019 사회혁신 한마당 인대전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첫 행사로 2,500여 명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의제를 발굴한 대전 사회혁신 플랫폼 타운홀 미팅과 대전, 광주, 경기, 서울에서 지방자치 사례를 발표하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컨퍼런스가 열려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행사의 메인 컨퍼런스인 미래를 품은 로컬에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삶터를 바꾸는 부동산, 삶터를 바꾸는 자치, 삶터를 바꾸는 사례 주제로 지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